건강한 식생활 제2편. 식생활에 관한 얘기는 참 많습니다. 많아서 제 책에 그 2권에 상당한 양을 할애해 놨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2시간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 나머지 좀 더 자세한 거는 뭐 제 강의만 들어도 되긴 돼요. 더 음식에 대해서 또는 식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책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항산화 물질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비타민 C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진짜로 천지 백가리로 쎄 밀린 게 비타민 C다. 비타민 C 알약을 구태여 사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 어리석은 짓이다. 또는 비타민 C를 무슨 뭐 주사로 맞는다. 솔직히 웃기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은 오직 식물들이 식물성 색소로서 또는 비타민 C, 비타민 K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는 식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어떤 특별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저 유럽에 루마니아라는 나라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뉴스타트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이제 하는데, 그때로 루마니아는 아직도 그렇게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에서 막 공산 독재, 그 유명한 독재자 체우체스큐라는 그 독재자가 이 데모대 돌에 맞 저 데모대에 의해서 피살됐습니다. 그래서 참 산업도 발전한 게 없고 그랬는데 이제 그 나라에서는 육식을 못 해서요.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은 목축업밖에 없었어. 그 속일러서 유럽의 선진국에다 파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육식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육식을 막 시작해가지고 그 육식의 부작용 건강 상태가 막 나빠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뉴스타트 교육을 좀 특히 간호사와 의사들을 위해서 시켜달라 그래서 갔는데, 그 오랫동안 육식을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참 날씬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날씬할 수가 없었어. 제가 그냥 뿅 갔어. 뚱뚱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 피부들이 다 곱고, 그래서 채식을 강제로 채식을 해서 참 사람들이 고기를 너무나 먹고 싶어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그때 제가 안식일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루마니아 안식일 교회에 속한 의사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이 뉴스타트 교육을 시켜가지고 루마니아가 다시 60국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참 그 나라가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을 이제 도시를 바꿔가면서 강연을 했는데 하여튼 가는 데마다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뭐 정말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바나나가 얼마나 흔한 과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바나나 하나도 못 얻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어요. 와, 거기서 열흘을 지내고 나니까 여러분, 영양이 좀 부족해진 것 같아요. 제가 미국 LA 공항에 이제 도착하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래서 막 땡겨요. 막 땡겨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쇠고기는 못 먹겠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LA 그때 제가 묵던 호텔이 한국 사람이 한 호텔이고, 이제 1층에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룸 서비스로, 조기구이, 미국 조기는 큽니다. 예, 한국 조기 한 3배, 4배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만 하면 시커먹어요. 먹는데, 한 마리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두 마리를 시켜가지고, 그냥 눈 깜짝하게 먹은 일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얼마나 맛있던지. 그럴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 아시겠죠? 아니 뉴스타트는 채식만 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육식에 고기 육식에 있는 영양소가 이제 뉴스타트를 하다가 보면 부족한 그런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기린이 기린이 난데없이 뼈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거 뼈 먹잖아, 그렇죠? 본래 기린 뼈 좀처럼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뼈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예요? 칼슘 인 성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린이 난데없이 이걸 먹어요. 얼마나 불편한 자세예요. 그렇죠? 편안한 자세가 아니에요. 네. 기린은 나무 가지에 있는 그 잎사귀를 따먹는 것이 그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기린을 마취제를 쏘아가지고 피검사를 해보니까 아, 이 기린들이 인 성분이 아주 부족해요. 칼슘 성분하고 그래서 인과 칼슘 성분이 많은 이 뼈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린이 어떻게 알고 먹어? 이상구 박사가 그러던데 뼈 속에는 인, 칼슘 성분이 많대. 내가 지금 인이 부족하거든. 그래서 먹는 거예요? 지식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왜 먹는 거예요? 땡겨. 이상구가 로마니아 갔다 와가지고 뭐가 땡겼듯이? 네. 육식이, 생선이 막 땡겨. 기린 아무것도 몰라요. 칼슘이 뭔지 인 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몸속에 그게 부족해진 줄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먹죠?
예? 네? 뭐라고 그러셨어? 땡기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런다. 그렇죠. 땡기는 땡기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그렇다. 그랬습니다.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바로, 그거를 뼈를 땡기게 해주고 주려는 존재는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없어. 그렇죠. 하나님만이 아무도 몰라. 기린 자신도 모르고 아무 어떤 인간도 모르고 기린도 몰라. 자기가 지금 뼈를 먹을 필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이 기린들은 지금 몸속에 인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아니까 이 기린에게 인성분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뼈를 먹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뼈를 보면 뼈가 뭐예요? 막 먹고 싶도록 땡겨 갑자기. 그럼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에 그 뭔가 내 몸에 필요한 것을 땡기게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알고 그 기린의 그 물질을 뭐라 부르냐 하면 NPY라고 부르는 물질입니다. 영어로 하면 Neuropeptide Y라고 불러요. 상당히 어려운 이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유전자를 탁 생기를 보내서 그 사랑을 보내서 탁 켜주면 영적 에너지를 보내서 탁 켜주면 뉴로펩타이드 Y가 탁 생산이 되면 엔돌핀이 생산이 되면 기뻐지고 세로토닌이 생산되면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이 되고 불안감이 가시고 그런 것처럼 NPY가 딱 생산이 되면 뭔가가 땡겨. 아무거나 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인이 필요하면 그 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뼈가 딱 보이면 그게 갑자기 땡겨. 그러니까 결국 이 인 성분이 부족한 기린에게 그 기린도 인 성분이 부족한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NPY 유전자에 탁 보내서 탁 켜주니까 기린이 저렇게 뼈가 땡기게 된단 말이에요. 기린이 뼈가 땡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거 옛날에 먹어본 일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유전자를 조절하고 해서 우리들의 건강을 유지시키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신 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어저께도 그런 거 보여드렸죠. 미수가 인큐베이터 밖에서 엄마가 안고 있으면 엄마의 체온을 조절해서 하나님이 미수가의 체온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엄마는 자기 체온 조절을 못 해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놓고 보면
분명히 생기를 보내시는 교회 댕기든 안 댕기든 상관없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계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린에게 뼈를 먹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면을 볼 때, 아, 하나님은 항상 열심히 우리를 죽지 않도록 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시시각각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지지에서 이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National Geographic 이라는 유명한 그 잡지에 이런 특집 기사가 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이 원숭이는 이 잎사귀와 과일을 주로 나무 잎사귀와 과일을 주로 먹고 사는데 이 잎사귀를 무캄바라고 그래요. 이 무캄바 잎사귀는 잘 안 먹어.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이 무캄바 잎사귀를 먹고 나면 꼭 안 하던 엉뚱한 짓을 해. 어떻게 하냐면 산 밑에 동네로 내려가요. 원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로 내려가가지고 뭘 찾냐면 숫조가리를 찾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숫조가리를 요 두 마리가 지금 왔죠. 꼬랑지가 여기 있고. 예. 그래서 숯을 찾으면 이렇게 숯을 초콜릿 먹듯이 먹어요. 뭐만 먹으면? 예, 먹한바 잎사귀만 먹으면. 그 과학자들 너무 이상한 거야. 다른 때는 절대로 숯 먹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때에는 숯이 전혀 땡기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거 먹고 났을 때는 하나님이 NPY 유전자를 켜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 뭐 간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NPY 유전자를 켜줘요. 그래가지고 숯이 땡기게 해. 예. 네. 그때 숯을 먹으면 숯이 그렇게 맛있어. 여러분, 숯이 하는 일은 뭐예요? 예, 네, 독소를 흡착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은 여러분이 그런 현상을 잘 못 보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메주 콩 그래서 콩 쪄가지고 메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곰팡이를 이제 피게 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소금물에 넣어가지고 간장 뭐 된장 이런 거 만들죠. 그렇죠. 그때 반드시 뭐 넣어요? 수철 넣습니다. 왜? 곰팡이에 여러 가지 독소가 있는데 그 독소를 좀 흡수하라고 그래서 숯을 넣어줘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숯이 독소를 흡착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하, 이 뭐 간바 잎사귀 속에 독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먹한바 잎사귀를 분해를 해보니까 분해보니까 독이 있어요 세상에. 아, 그렇죠. 참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뭐. 기린이 교회 나가는 기린 봤어요. 그러면 교회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조건적인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돼. 아시겠죠? 이 원숭이들 교회 갈까요? 11조 낼까요?
그런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이 생명이야. 예, 네. 그것은 동물에게나 인간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내가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리시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일단 죽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실 때가 돼서 우리를 잠에서 뭐요? 깨워서 깨워라, 깨워라.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 보세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여러분의 병 낫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금 원숭이들은 하나님 하자도 몰라. 뭐 감바이삭에 독이 있다는 것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과학자들도 몰랐어.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거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는 정말 여러분의 그 암 세포가 있다면 그 어떤 유전자들이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를 하나님이 잘 아셔. 그거는 의사들도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질된 유전자를 하나님, 여러분은 그 무조건적 사랑 진선미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만 받아들여서 정말 알파파만 유지하고 있다면 노래 부르고 예, 웃고 예, 그것만 잘 하시면 돼. 얼마나 쉬워요. 쑥스러워서 좀 그렇지. 근데 쑥이 뭔데, 쑥이. 그렇죠? 쑥 때문에 안 날랐고요? 와. 그러니까 쑥만 쑥 눌러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쑥을 이기시고, 정말 감사와 기쁨을 그리고 희망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내가 아주 땡길 때는 우리 몸에 그런 동물성 음식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고기가 땡기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뉴스타트 하는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갑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땡기는 것이 성령으로 땡기는 것인가? 악령으로 땡기는 것인가? 그거는 제가 구별해 드릴 수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딱 알아서 아하 이거는 악령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술이 땡겨. 그럼 그 성령이 땡기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술은 뭐 반판이 악령이 땡기게 합니다. 아시겠죠? 왜? 뭘 보면 알아요. 자 집에 왔더니 마누라가 밥상을 차려주는데 참 맛있게 잘 먹고 있는데 이 마누라가 또 이제 자존심을 살살 깔가. 그렇죠? 어? 또 잔소리를 늘어놓고 그래서 남편이 됐다 그만해라 밥 좀 먹자. 잔소리하면 왜 밥이 안 맥혀요? 네. 위장세포에서 소화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꺼져버려가지고 기분 나쁠 때 밥 먹으면 여러분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 유전자 꺼져서 그래요. 자 이제 고마워라. 그런데 참 여러분 제가 여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해드릴 것은 남편이 고만하라 그럴 때 제발 좀 고만하세요. 제발 좀 고만하면 좋겠어. 근데 여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고만하는 거를 제일 못하더라고. 막 자꾸 하고 싶어서 막.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 또 하면 남편이 하하 고만하라 캐도.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이따 또 3절 해요. 시간 없다 좀 이제 이렇게 나. 그다음 한 4절 이렇게 되면 뭐예요? 밥상 뒤집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뚜껑이 열리고 그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뭐 악령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슨 뭐 정신 이상이 되고 그런 것도 악령이지만 우리는 악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때도 다 같이 살고 있어. 그래서 밥상 꽉 뒤집어 놓고 에이 밥맛도 없어. 그러면서 갑자기 땡기는 게 뭐예요? 나가서 술이나 하자. 보세요. 그래서 이 악령은 우리 몸에 우리 건강을 망치는 것들을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떤 음식을 땡기게 할 때는 거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지금 갑자기 고기가 땡기지? 그래서 그 육식이 땡길 때는 쇠고기를 먹는다면 기름기가 없는 쪽 지금 뭐 마블링 이래서 앉는 거는 아주 그 마블링이 잘 됐다. 마블링 잘 됐다. 그거는 소 삼겹살이에요. 마블링. 아시겠죠? 그건 극도로 나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 고기 중에 기름기가 제일 없는 그 음식이 뭐예요? 갈비탕. 맞아. 갈비탕은 기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했기 때문에? 디립다 삶아요. 갈비를. 그래서 기름기가 쫙 빠져 있는 게 이제 갈비탕이죠. 그래서 갈비탕, 조금. 너무 많이 드시지만.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는 장조림. 장조림. 근데 하도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 이 장조림도 먹으면 그 소고기의 피 냄새. 그래서 장조림이 맛을 쓰려면
피와 기름이 어떻게 완전히 빠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장조림 얘기를 가끔 하면 어떤 분들이 장조림 만들어서 보내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 장조림이 피와 기름이 다 빠져가지고 그 고기 비린내가 나서 뭐야 고기 비린내를 못 맡아. 옛날엔 소고기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그 기름에 그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씩만 그래가지고 뭐 근데 이제 주로 생선을 선택하는 게 좋겠는데 생선을 선택할 때는 그 성경에서 그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생선을 선택할 때는 어떤 생선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가르쳐요. 여기 보면, 일단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하니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 왜?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그 참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 말의 이유도 그 과학적인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뭐 확실히 밝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이게 더러운 것이다.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거, 뭐 뱀장어 이런 건 뭐요? 지느러미는 다 있죠. 지느러미는 뭐 다 있잖아요. 그런데 비늘 있고 없는 거 여기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 뱀장어 뭐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멸치 국물을 안 써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느러미는 다 있지만 뭐가 없어? 비늘이 없어요. 그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것은, 도움, 연어, 이런 생선들은 바다 깊은 데서 살아가지고 살고 그렇게 주로 흰살 생선이고 주로 생선 고기 속에 기름기가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이 기름기가 많은 것들은 그 여러 가지 잡것들을 먹고 잡식을 해가지고 독소가 들어오면 독소를 일단 저장하는 곳이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삼겹살, 돼지는 진짜 잡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독소를 섭취를 하니까 그 독소를 일단 저장해 놔야 될 기름층이 두꺼워야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상당히 깨끗해요. 근데 요새는 비늘 있고 지느러미가 있더라도 수원 성분이 수원 중독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이제 하여튼 생선도 여러분 너무 자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과학적인 이유를 저는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암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암을 일으키는 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그러죠. 발암물질이 하는 일은 결국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변질시키는 그 활성산소와 꼭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발암물질인데, 발암물질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모든 암 연구가들이 다 동의하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는 발암물질 중에 가장 독한 항암물질이 발암물질이 있다면 그 발암물질을 아질산아민이라고 하는 그런 발암물질. 이 아질산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은 아민이라는 물질과 아질산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결합해서 생긴 물질입니다. 아질산은,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면, 이게 채소로부터 옵니다. 채소에는 뭐가 많으냐 하면, 질산염이 아주 많아요. 그 질산염을 어떻게 하면 절이면 아질산염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여러분 요즘 뭐 아질산염을 질산염, 아질산염을 많이 지금 섭취하고 있죠. 그러나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그 자체는 아무런 발암 요소가 아니에요. 암 발생 전혀 시키지 않아요. 자, 근데 이 아민은 어디서 오냐면 해물에서 와요. 해물에서 아민이 오는데 이 아민 혼자만으로도 아무런 발암성이 없어요. 근데 요게 아질산 아민이라는 이게 두 물질이 결합이 되면 요게 이제 최고 악질적인 발암 물질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채식을 하는데, 그러면 이 아질산염을 많이 섭취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아민이 많은 거를 먹으면 안 좋죠. 그렇죠. 이렇게 채소가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다가 또 뭐예요? 해물이 들어가서 아민이 들어가면, 위장 안에서 아질산염과 아민이 합해지면 그게 발암물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근데, 아민이 어느 해물에 많은가 하면, 어느 해물에 가장 적은가 하면, 바로, 비늘 있고, 진저렴이가 있는 그 해물에는 아민 함량이 아주 낮아요. 아민 함량이 제일 높은 건 뭐게? 오징어, 게, 새우, 이런 것들 특징이 뭐예요?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민 냄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참, 그, 비늘이 있는 것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만 골라서 먹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참 그 희한하게 과학적이다. 그렇게 싶어요.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 생선은 가끔 잡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 뉴스타트 한다고 못 먹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로 항상 채식을 하시되 가끔 가다가 뭐요? 아이 땡겨.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계란. 옛날에는 계란 그 자체를 건강식품으로 끼워 넣어주지를 않았어요. 왜? 계란 노른자에는 뭐가 너무 많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은 것을 먹으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잘 걸리고 고혈압에 잘 걸리고 중풍에 잘 걸리고 그래서 아주 건강에 좋지 않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이 이제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무엇을 먹든지 간에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도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한 4, 5년 동안에 그 계란에 대한 영양학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상하게도 계란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그걸 먹어도 사람의 피 속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렇게 올라가지를 뭐예요?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콜레스테롤 왜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필요하냐면 여러분 이 세포를 하나 이렇게 그리면 이 세포막이죠. 이게 세포핵이죠. 염색체죠. 여기 유전자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 뭐예요? 네, 미토콘드리아죠. 근데 이 세포막을 만드는데 콜레스테롤이 아주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꾸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려면 그 세포막을 만드는데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채식을 하고 계시면 콜레스테롤을 전혀 안 먹는 거예요. 그래도 소도 무슨 소가 뭐 콜레스테롤이 있는 육식을 하나요?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육식에만 동물성에만 있는 물질이에요. 뭐 소가 뭐 동물성 먹습니까? 그래도 소도 그 콜레스테롤이 많은 쇠고기를 만들어내려면 콜레스테롤을 소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요. 채식만 해도. 그래서 이제 계란을 먹어도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해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 4, 5년간에 그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계란은 계란 속에는 어떤 그 특수한 뭐 레시친이나 다른 어떤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의 혈중 콜레스테롤 양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희한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 3, 4년 전까지 계란 전혀 안 먹었죠. 근데 요즘은 옛날에 제가 계란을 참 좋아했거든요. 계란 여러분 흰 쌀밥에 네. 계란 하나 탁 깨서 넣고 참기름 좀 넣고 간장 넣고 몸 끝내주죠, 그렇죠? 그래서 식당 가면 주로 뭐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 먹는 게 이제 비빔밥인데
돌솥 비빔밥인데 맨날 억울하게 계란 빼고, 예. 네. 근데 요즘 계란 안 빼고, 예, 네, 먹어요. 그래서 계란 먹어도 괜찮죠. 계란은 여러분이 막 일주일에 한 3개 내지 4개 정도. 너무, 아무리 뭐 괜찮다고 해도 너무 많으면 결국 문제가 될 테니까, 예, 그 정도만 잡시고, 예. 그래서 뭐, 고기, 생선 조금씩, 한 달에 한두 번? 뭐, 그 정도면 됐지.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고 뭐, 음식 때문에 한숨 쉴 일 하나도 없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너무 많이 잡시면 안 돼요, 다. 이제 마음이 팍 놓입니까? 예, 네, 그래서, 그렇게만 딱, 절도 있게 절제를 해가면서 잡시면 그렇게 먹는 것이 아주 건강한 식생활이 되는 겁니다. 여기 오시니까 저녁 식사가 좀, 좀 뭐예요? 뭐, 좀 부족하다 싶으죠. 그 이유는, 저녁, 이게는, 사실 가장 이상적인 식사는 일일 이식이에요. 근데 뭐, 우리가 워낙 삼식이 새끼, 삼식을 오래 해가지고, 저도 도저히 뭐, 이상적인 식생활이 이식이라 그래도 이식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또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는 게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이 주무실 때는 이 소화할 것이 여기에 남아 있으면 잠을 깊이 숙면을 못 해요. 그래서 제일 그 나쁜 게 뭐냐면 야식입니다. 야식을 하고 자면 사실상 숙면을 못 해요. 그래서 속이 비어 있고 속이 편안하고 그럴 때 이제 충분한 숙면을 하게 되고, 특히 우리 몸이 숙면을 잘 할 때 유전자들이 제일 잘 회복하는 때가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알파파가 되고, 잡념이 없어지고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유전자 회복이 잘 되는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잡념이 없이 숙면을 할 때 잘 좋은 양질의 휴식을 할 때 이제 유전자 회복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채식 건강식을 하게 되면, 이 식이섬유. 옛날에는 그냥 섬유질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이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식이섬유가 옛날에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져 왔던 식이섬유의 역할은, 이 음식 속에, 그러니까 채식, 식물성 음식에만 이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 이 식이섬유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 식이섬유는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지 않아요.
식이섬유도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탄수화물인데도 우리 몸 안에서는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는 그런 효소가 없어요. 그 식이섬유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도 식이섬유가 그대로 남아 있죠. 왜 식이섬유가 대변에 남아 있어야 되냐 하면 이 식이섬유가 들어와서 장 청소를 잘 해줍니다. 장벽을 닦아가지고. 그러니까 장이 항상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대변 안에 식이섬유가 많이 섞여가지고, 이 식이섬유는 이제 그 수분을 많이 흡수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변이 이렇게 굵어지고 식이섬유 때문에, 그 다음에 수분이 적당히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면은 아주 부드럽게 쑥 떡갈에 빠지듯이 예, 빠져요. 예, 예, 빠지면서 이제 그러면서 장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나와서 변비를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식이섬유 섭취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변이 대변이 수분을 함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변이 딱딱해지고 그래서 변비가 아주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이렇게 해 보시면은 방구가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뉴스타트 방구라고 그럽니다. 방구를 별로 안 끼던 분들도 뉴스타트 오시면 방구가 그냥 한 발짝만 떼도 뿡! 뿡!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강의 듣는다고 앉아 있는데 방구 참느라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이유는, 근데 이제 이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육식 방구, 고기 방구하고 품질이 다릅니다. 육식 방구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육식을 하게 되면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 청소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 안 되면 어떤 찌끄레기가 많이 남아요. 장에 많이 끼어서 남아요. 그렇게 끼어서 남으면 나쁜 박테리아들이 많이 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장 안에서 살고 있는 박테리아들을 장내 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장내 세균. 그래서 옛날에는 저도 의과대학을 나왔지만은 장내 세균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대장균 뭐 이러고 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알고 보니까 이 장내 세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종류의 세균이 세균으로 이제 유지가 되어 있는데 그 희한하게 그 장내 세균의 그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 그게 건강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 중에 옛날에는 유산균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특히 뭐 유산균 뭐 이런 좋은 균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육식을 하면 뭐가 많이 낀다고 그랬죠? 찌꺼기가 육식 찌꺼기. 그 왜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 청소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온갖 특히 나쁜 세균들이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져 버려 가지고 이 건강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제 학설이 나와서 거의 다 우리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장내 세균들이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을 또 분비를 해 가지고 이제 이 대변도 아주 냄새가 고약하고 그다음 방구도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육식 방구가 나옵니다. 이 육식 방구는 소리는 작은데 냄새는 아주 지독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육식 방구의 주성분이 메탄가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냄새가 나빠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 방구는 뉴스타트 방구는 이 육식을 할 때 여러 나쁜 장내 세균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 뉴스타트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갑자기 채식을 시작한 분들에게 이 뉴스타트 방구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나쁜 세균들은 이 사람이 자꾸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찌꺼기가 많이 생겨야지.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이 안 들어오기를 바라는 세균들이 나쁜 세균들은. 아, 그런데 막 식이섬유가 들어와 장 청소를 깨끗이 하고 찌꺼기도 안 쌓이고 그러니까 이 나쁜 세균들이 먹고 살 게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식이섬유라도 어떻게 소화를 분해해가지고 그 식이섬유가 본래 본질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 탄수화물로부터 당분을 조금 흡수해서 살아가자. 이래가지고 식이섬유를 분해하다 보면 그 분해 과정에서 탄산가스가 생겨요. 그 탄산가스는 무색, 무취. 냄새 없어요. 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스는 많이 생기는데 아 나쁜 냄새는 전혀 없어.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의 특징은 소리는 큰데 냄새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막 강의 시간에도 옆에 사람 막 다 이해할 테니까 마음 놓고 붕 하고 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채식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래서 식이섬유가 이 장내 세균의 올바른 균형 때문에 이제 식이섬유가 들어와야 되고 식이섬유가 충분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육식보다는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다 알아가지고 왜 나는 채식을 한다. 과학적으로 딱 확실한 이유들이 다 있어. 그 고기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한 게 아니냐. 아닙니다. 단백질 부족한 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적게 필요한 영양소예요. 우린 자꾸 뭐 고단백식이 좋다 뭐 이랬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한 영양소는 뭐가 많이 필요할까? 탄수화물입니다. 단연코 탄수화물이에요. 왜 그래요?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생산하게 해주는 게 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 뉴스타트센터 건물 하나를 유지하는 데도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건물 하나를 유지하는데도 결국 에너지 비용, 우리 맨 하루 세 끼 먹어야 돼. 계속 연료, 탄수화물을 보급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우리가 육식을 자꾸 하면 이 영양소, 3대 영양소,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이라는 3대 영양소에 아주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육식하면. 그 균형이 깨지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잡수시는 균형, 요 균형이 탄수화물이 70%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가 남는데, 그 중에 15%가 단백질. 그래서 이렇게 채식을 해도 15% 정도의 단백질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콩 종류, 그 단백질은 약 15%만 들어오면 되는데 매일매일 사실 쌀밥을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이 약 9% 정도 돼요.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이 약 14% 돼요.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단백질 없다? 그거는 뭘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콩 종류를 먹으면 단백질이 30%예요.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할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들 허들 말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만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딱 맞기 때문에 채식이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다. 보세요. 막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채식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다?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항산화 물질이다. 역시 공부 열심히 하시더니, 항산화 물질. 그렇죠. 항산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다는 거, 뭐 사람들이 와서 암 걸리셨습니까? 이거 암에 좋습니다. 이거 꼭 들어보세요. 이거 얼만데? 뭐 그러면 한 달분에 뭐 120만 원입니다. 뭐 싸지도 않아요. 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암 환자한테 좋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항상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답변은 항산화제 뭐가 많이 들었습니다. 항산화제 세 빌리는데 왜 120만 원 내고 이걸 먹어요? 급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환자들이 무식하니까, 항산화제. 특별한 물질인 줄 알아, 항산화제. 특별한 물질이죠. 왜? 우리 몸에 제일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물질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물질이에요. 중요한 물질일수록,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중요한 물질일수록, 쇠 빌린 게 중요한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시는 뭐 좋은 거 찾지를 마세요. 뭐 차가 버섯이 어떻고, 왜 좋으냐 물어보면, 뭐가 들어있게? 항산화제가 들어있게. 그거 느끼한 그거 안 먹어도, 뭐 과일만 먹어도 채소 먹어도 뭐 뉴스타트 음식 세빌린 언제나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과일 뭐 그러면 뭐 항산화 물질 세빌린 게 항산화 물질 그래서 절대로 내가 이렇게만 먹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자꾸 악령이 너 이것만 먹어서 되겠나? 그 악령의 목소리에 속지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아까 육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설렁탕을 제가 좋아하는데. 예. 설렁탕과 수육은 권장하실 만한 품이 아닌가요? 설렁탕은 뭐 잡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렁탕하고 설렁탕 소고기하고 갈비탕 소고기하고 같은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걸 잘 안 먹어봐가지고. 소고기만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기를 충분히 삶아가지고 기름이 쫙 빠진 소고기라면 조금 드셔도 되죠. 그래요. 자, 또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회 먹을 때 말이에요. 이거 참치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예? 회 같은 걸 먹는데 참치를 먹으면 안 되겠어요. 왜? 아, 그러니까 회 먹을 때 이제 이 싱싱한 상추는 괜찮아요. 왜? 네, 이게 절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산염이 그대로 들어가지 아질산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회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회 먹을 때도 그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그 우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럭. 조금 잡으세요. 야, 먹는 거 얘기하니까 질문이 막 나오네. 예. 네. 예? 예?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아. 그리고 너무 많고, 그 개나 새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청소부대로 전복이니 뭐 굴이니 이런 것들은 아주 나빠요. 그래서 뭐 속초 홍게니 뭐 영덕 대게니 이런 거는 다 바닥을 기면서 청소하잖아. 조개류 아주 나빠요. 조개류는 모래 청소부들이고 전복은 바위 청소부들이고. 예. 그다음 뭐 홍합 이런 거는 이런 것도 다 바위 청소부들 아주 나빠요. 그렇게 안 했더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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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굴 아주 나빠요. 굴 아주. 젓갈 김치는 아주 나빠요. 네. 그리고 그 해물 찌개를 끓일 때 김치 해물찌개 이런 것도 상당히 안 좋군요. 해물? 예. 해물찌개? 예. 김치도 하면 어차피 아들상 라면이 합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본격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이제 간땜이가 부어가지고. 자, 그러면 먹는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이제 다음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걱정을 모두 마쳐드리겠습니다.